제일 즐겨하는 게임은 N사의 이제 자동차로 달리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N사의 사실 축구 게임을 이런 답변을 여기서 해도 되는 거죠? 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마일 게이트 스마일 커넥터 2기 남채웅 TV 팀입니다. 자, 오늘 촬영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리버스 인터뷰. 리버스 인터뷰가 뭐냐? 저희가 면접관이 되어서 평소 저희를 괴롭히고 압박하는 면접관분들에게 합법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스마일 게이트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두 분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재 영입 담당에 지원하게 된 김돈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 게이트 인재 영입 직무에 지원한 지원자 박정민입니다. 스마일 게이트에서 채용 분야의 마스코트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근데 저희 마스코트는 저희 플레임이랑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스코트에 지원하신 거면은 안 되겠네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스마일 게이트에 지원하게 된 동기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채용 기획이라는 직무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회사 복지가 굉장히 좋아요. 20주년 기념으로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덕분에 잘 쉬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나긴 하는데 잘 쉬다 왔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말씀해주세요. 제 장점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고 경청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좀 많다는 거예요. 고민이 많다 보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속도감이 조금 느려질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에 같이 함께하는 분들에게 피드백을 요청드리고 이 점을 개선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밝고 좋으신 성격이시면은 면접자분들을 다 합격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을 떨어뜨렸을 때 힘들거나 그러시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름 누리고 공과사는 네, 철저하게 아마 이전 직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많은 노력을 해주셨네요. 저희 신입 뽑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스마일 게이트가 뭐 개발하거나 서비스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회사의 게임 혹시 플레이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테이즈 러너라는 게임을 고등학생 때 했었고 현재는 자사의 게임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제일 즐겨하는 게임은 N사의 이제 자동차로 달리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장르는 스포츠 게임이라서 저도 N사의 사실 축구 게임을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여기서 해도 되는 거죠? 네? 아닌가요? 스트레스는 혹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네, 저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매일 받는 스트레스는 이런 거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힐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정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상황이면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티타임, 비어타임 또는 소주타임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최고의 해결법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친한 사람들 중에 저희 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공과사는 철저하게. 네. 본인의 야망이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답변 드리면 저는 스마일게이트 홀딩스의 임원이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좀 더 높게 가지셔도 됩니다. 사장 정도. 저는 우선 옆에 계신 분처럼 임원이 되지는 못하지만 제가 채용 직무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제너럴리스트라 하면은 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 구체적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 있으신지? 저는 우선 면접관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네 따로 없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죠? 네, 꼭 입사해서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도 면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저희가 실패 자체를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실패 경험 자체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것 하나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실패한 것을 개선해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이제 저희는 알고자 하는 방향이 좀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오시는 거는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별로 좀 상의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한번 스스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페널티나 가산점이 존재하진 않고요. 면접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지나서 생각해보면 답변을 못했던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답변 과정에 오해가 있을 만한 요소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답변을 보완하면서 면접을 마무리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제가 면접을 못 보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앉아있을 때와 너무 네. 다른가요? 네. 이번엔 저희가 다시 취준생의 관점에서 면접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이 면접에서 분위기는 막 밝고 너무 좋은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몇 번 많았어요. 하나는 저희의 상황과 같이 긴장도가 너무 높다 보니 면접관들이 긴장 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온화한 말씀을 좀 많이 던지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조금은 심취해서 결국에는 떨어지는 상황 그걸 좀 초래하게 되지 않나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분위기와 상관없이 면접이 실제로 끝났을 때 스스로 조금 돌이켜보면 면접관과 내가 나눈 대화가 잘 이어졌었나? 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려보면 그 분위기와는 또 다른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보다는 면접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면접에서 나눈 답변 이 내용의 양과 질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 다시 한번 반추해보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의 질문을 왜 하시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선생님? 저한테만 답변하라고 해요. 일단 면접도 사실 대화의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가지고 그 내용을 깊게 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 차례의 질문들을 이어나가야 이 사람이 실제로 말씀하신 게 어디까지 범위의 경험인지 또는 어디까지를 실제로 하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추궁하거나 조금 더 압박하거나 이런 목적의 꼬리 질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더 잘 알기 위한 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마음은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이제 인재영입 팀 팀원분들 프로페셔널한 모습만 보다가 긴장하신 모습도 보니까 너무 새롭고 재밌었고 이 답변들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인턴이지만 취업 준비생이다 보니까 과장님과 주인님의 답변에서 굉장히 많은 배움과 도움을 얻은 것 같아서 저는 사실 회사 입사 면접보다는 대학교 면접이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라서 일단 질문을 뽑는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저는 지금 취업 준비생으로서 사실 면접을 막 보고 다니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에 내가 면접관이 되면서 질문을 해보니까 아 내가 그때는 좀 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했구나 하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우선 면접에 오실 때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준비된 답변보다는 솔직하게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내가 이 회사에 왜 지원을 했는지 이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한 것들을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모자라시더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하고 싶어하는 일 하나의 주제 안에서 끝까지 가본 경험 그리고 끝까지 파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든 스마일 게이트에 문 두드려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